지금 이제 새벽 훈련을 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지금은 이제 새벽 훈련 마치면 뭐 바로 가서 낮잠 이제 자고 오후에는 뭐 무조건 육아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근질근질했어요. 경질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태워주려고 언제부터 복귀하냐 묻기는 많이 물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제가 하고 이렇게 겸사겸사 타는 말을 타게 됐지만, 떨리기보다 좀 많이 설레고, 그래요. 지금 몸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사실 엊그저께 탄 느낌이에요. 그렇게 긴 공백이 있었다고 못 느껴질 정도로 조교 시작하면서도 사실은 엄청 빨리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경주 떼봐야 알지만. 남편이 또 경주를 타니까 계속 경주는 2년 동안 계속 봐왔기 때문에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 됐던 건지 좀 많이 떨리지도 않고 설레는 맛만 좀 가득합니다. 많이들 어떻게 이렇게 타고 있냐 그러는데 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몸도 지금 굉장히 가볍고 예전 몸무게도 이제 돌아왔고 말 타는 게 뭐 최고의 다이어트더라고요. 한 1, 2kg 정도 잘 안 빠져서 좀 힘들었는데 복귀할 때. 근데 조교 지금 한 달 정도 하니까 뭐 전처럼 돌아오고 감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제 기수로서 지금 이제 복귀해서 뭐 이제 많은 시간 이렇게까지 쉰 적은 없었으니까요. 쉬고 와가지고의 마음가짐은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치지 않고 조심히 타는 건데 300승이 또 얼마 안 남아가지고 300승 지금 정상경마가 아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크게 목표를 잡는다면 한 300승은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요새 좀 자꾸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꾸 깐족대더라고요. 이제 자기한테 안 된다고. 이제 지금의 단기적으로는 내가 김혜선이다. 남편한테 2년 동안 너무 고군고문했나 봐요. 현장에서는 여기 직장에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되겠구나. 감사하게도 결혼하고 좋은 성적을 내서 많은 분들이 혜선이가 많이 내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네, 많이 내조하고 경주 기수 부부인 게 굉장히 좋은 게 말로써 소통을 많이 하고 하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경주가 끝나면 꼭 오면 같이 이제 영상을 남편의 영상을 쭉 이렇게 리뷰를 해요. 보고 남편도 참 그게 너무 고마운 게 저를 존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건 없는지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얘기를 이렇게 저도 조언을 해주면 잘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다 저의 내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을게요. 박재기수님, 선배는 이런 겁니다. 잘 보고 배우세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우선이고, 너무 성적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저도 너무 아쉬워요. 사실 복귀가 더 느려졌던 것도 이제 팬분들이 있으면 저도 참 재미있을 텐데 경주 뛸 때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 이제 모시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의 마음도 알지만 저 또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제 영상으로나마 제 모습 이제 뭐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저를 보러 오신 때가 있겠죠. 네. 근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이제 영상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직접 만나게 될 때까지 더 몸을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더 단단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